환세마왕 잔계에 숨어들다. 천계, 이곳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말이지. 멈춰라! 침입자냐 방문객이냐? 침입자다. 아빠, 괜찮아? 어떻게 된 거야, 아저씨? 완전히 난장판이군 이거. 마정석 증폭기를 누가 가져갔다는 거죠? 당했어. 모든 게 함정이었다. 드디어 완성했군, 이 저주받은 물건을. 저주라니! 내겐 고맙기 짝이 없는 물건인데. 좋아, 우리의 목표에 성큼 다가서게 됐어. 안 그래, 탐욕마원? 해냈구나, 질투마니아. 고생이 정말 많았어, 경공. 잠깐! 견은 어딨느냐? 약속을 해놓고선! 견우? 그 풋내나는 강아지야. 운이 좋다면 살 수 있겠지. 녀석은 미끼였어. 성가신 손오공 녀석을 여기서 떼어놓을 훌륭한 미끼. 이 사악한 마녀! 자, 탐욕. 네. 마정석 증폭기를 옮길 수 있겠어? 어려울 것 없지.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구나. 그럼 견우를 납치했던 이유는? 우리가 속은 거야. 하지만 그래도 돌아왔구나, 견우야. 아빠! 손오공, 미안하구나. 난 막을 수가 없었다. 그리고 옥동자도 변을 당했다고 하니. 아니에요, 견공 아저씨. 아저씨가 만들어준 이 보구 덕분에 견우를 구하고 마족들과 싸울 수 있었어요. 그거 다행이구나. 그래! 자네 덕분에 나도 살아날 수 있었다고. 힘을 내. 이것은 사악한 저주의 기운. 내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? 오호, 이것은 지독한 저주로군요. 하지만 순수함의 결정체, 저 울백새의 힘이라면 못 고칠 게 없지요. 정말이야? 병을 고칠 수 있다고? 성스럽고 따스러운 치료의 손이여, 가여운 자를 사악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. 불! 자, 이걸 드셔보세요. 이럴 수가. 기침이 멈췄어. 몸도 가벼워졌고. 저주는 치료됐습니다. 하지만 몸이 많이 쇠약해졌으니 아들인 견우군이 잘 보살펴드려야겠지요. 고맙네. 정말 고마워, 울백새. 이래 봬도 같은 시리신 말입니까? 울백새, 제법 쓸모가 있잖아. 그럼요, 전설의 영사님. 앞으로 치료는 제게 맡겨주세요. 하지만 큰일이야. 마정석 증폭기를 마족들 손에 빼앗기다니. 대체 그게 뭐냐기려? 마정석은 강력한 마력이 모여들어 만들어진 돌이야. 그 힘을 더 키우는 기계가
마족의 손에 넘어갔으니 그들을 막기란 무척 힘들어졌다고 봐야 해. 기지투마녀, 녀석들을 쫓아가자! 호호, 역시 천사라의 영사님! 손오공, 절대 방심하지 말거라. 그 마녀는 보통이 아니야. 걱정 마! 난 이제 무서울 것이 없다고! 그럼 몸 조심해야 해. 꼭 다시 만나자, 견우야. 그때까지 아빠를 잘 보살펴야 해. 자, 그럼 전설의 영사님 출발! 잘 가! 안녕! 간다! 저 울백세, 그 전설의 용사님이라는 거 좀 안 할 수 없나? 간지러운데. 그럴 수 없습니다. 그대는 진정한 전설의 용사. 아마 천재와 지상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실 정말 대단하신 분과 다니니 영광입니다. 못 말려. 전개의 공주 샤오가 이걸 들으면 고숨을 치겠네. 그러겠지. 그나저나 샤오는 뭐하고 있을까? 근신의 벌을 내릴 터이니 처소로 돌아가 꼼짝도 하지 말거라. 공주님께서는 본세 마왕이 한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? 분명 둘이 내게 뭔가를 숨기고 있어. 대체 그게 뭘까? 좋아.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나 스스로 답을 알아내는 수밖에 없지. 아고고 배야! 공주 살려! 죄송합니다, 공주님. 그렇게 꾀병을 부리셔도 통하지 않습니다. 뱀이다! 뱀이야, 뱀! 공주님, 천개의 뱀이 있을 턱이 있나요? 좀 과격한 방법을 쓰는 수밖에. 불이라고? 어쩌지? 이거 우리 속이시는 건가? 하지만 진짜 연기가 나고 있잖아. 들어가 보자. 무사하십니까, 공주님? 미안. 나중에 꼭 사과할게. 지피는 데가 있어. 청계에서 공주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곳. 어? 어? 이런 곳에 호수가 있었네. 공주님, 가까이 가선 안 되옵니다. 왜? 이곳은 천계의 죄인이 저질렀던 악행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. 상제 폐하의 허락 없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. 돌아가시죠. 그 천소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게 틀림없어. 샤오 공주님께 무조건 진실을 숨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? 그렇다고 상제 폐하의 명을 함부로 어길 수도 없으니. 대장군님! 샤오 공주님께서 경비병들을 쓰러뜨리고 탈출을 감행하였습니다! 무엇이? 어서 그곳으로 안내하라! 이쪽으로! 이런, 공주님을 더 철저하게 감시했어야 했는데. 어떻게 할까요, 대장군님? 비상사태다! 병사들을 모아 샤오 공주님을 추적하라! 네! 하필 이럴 때 비상사태라니. 이봐, 왜 이렇게 소란이지? 대장군님의 소집 명령이야. 공주님께서 사라진 모양인데 자네도 어서 가자고. 천계가 벗선하군. 내겐 잘된 일이. 나를 따라와라! 이쪽으로! 하필이면 지금 이때. 잠깐 빌려야겠군.
잠깐! 멈춰라! 못 보던 녀석 같은데? 투구를 벗고 얼굴을 보여라! 샤오 공주님이 전소 앞에서 발견됐습니다! 뭐시? 모두 날 따르라! 전소로 간다! 조용해졌군. 날 들여보내줘! 그러지 않으면 더 크게 다칠 거라고! 물러서라! 이랑... 저곳은 들어가선 안 되는 곳이옵니다, 샤오 공주님.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 봐야겠다면? 정 그렇게 나오신다면... 힘으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. 무례를 용서하십시오. 그럼 온 힘을 다해 상대해주겠어. 어둠을 태우는 벼락이여, 전개를 소화하는 눈부신 빗줄기여, 고귀한 이름으로 정의를 집행하라! 총공을 가로질러 적을 멸하라! 번개 전! 가! 빛! 황!